오늘 아침으로 어제 산 요거트하고 복숭아를 먹을 건데, 이 납작복숭아를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의 요거트랑 일반 복숭아랑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먹어보겠어. 아, 그리고 어제 귀걸이를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귀걸이 없어. 이따가 사든가 해야 돼. 요거트 엄청 치즈 같네. 일단 이거는 색깔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산 건데, 나 하얀 거한 번만 좀 먹어볼게, 오빠. 뭔가 특유의 약간 시큼한 맛이 나는데? 오빠가 약간 내 요거트 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요거트 남겼어. 아니야, 더 먹어? 이게 정각이 되면 이 소리가 들려요. 방금 종소리 들리셨죠? 이게 3시, 4시. 나는 3시부터 이 소리를 들었어.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납작복숭아 3총사. 먹어볼 건데, 제일 큰거 먹을 거야. 일단 납작해서 먹기가 편해. 오늘은 커플룩을 입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카펠교회 모습이고, 지금 6시 반이 아직 안 된 시간인데 엄청 청량하고, 그리고 약간 추워요. 지금 7월이라서 더울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추워. 어제 이 거리는 완전 핫플레이스여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가득, 오늘 다 이렇게 접혀져 있고 아무것도 없네요. 오늘 사람이 없으니까 동영상을 좀 길거리에서 찍어보는 걸로. 아, 여긴 어제 저희가 갔다 온 젤라또 카페. 오늘도 즐겁게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싸우지 말자. 이번에도 100만 원 내기다. 하트. 저기서 지금 해가 뜨고 있어. 오늘도 잘 부탁한다, 날씨야. 여기도 어제 사람이 많아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횡단보도가 되게 많고. 그래.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그 횡단보도도 사람 걷는데도 노란불이 있어요. 보실래요? 이렇게. 지금 빨간불인데. 아니, 원래는 어제 스위스 시간으로 10시 반까지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어. 오늘은 사자상이랑 루체른에서 볼수 있는 관광 코스를 걸어가지고 갈 거예요. 버스나 그런 거 없이. 그래서 오늘 체력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돼. 요거. 요게 무언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예측 중. 이거다. 이건 뭐야? 오. 우와! 우리가 책을 들고 다니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 있어. 와. 되게 크다. 근데 구글맵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데? 그 바닥에 써져 있는 것도 약간 우리나라랑 다른데. 와, 사람 없으니까 너무 좋아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거 진짜 추천. 새소리도 들리고. 와, 저것도 무언가 유명한 것 같은데 뭐일지 찾아보러 가는 중.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지금 당황하면서 조금 더 걸어갔다가 왔어. 아침을 간단하게라도 우리처럼 콥에서 먹은 다음에 구경하는 거를 완전 추천. 힘차게 걸을 수 있어. 여기로 가보자. 또 헤맬 뻔했지만 이런 걸 발견했어. 제대로 온 거야. 허, 진짜 엄청 크네? 우리밖에 없어. 대박. 사자가 자고 있어. 와. 진짜 생각한 것보다 진짜 크고, 왠지 너무 조용하고 고요해서 숭고해지는 느낌의 상이. 자, 가만히 있어. 시작. 엄청 웅장한 성 데카르트 성당.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싼 것들이 있고, 반대쪽에도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엄청 크네, 규모가. 나오면 뷰가 이래. 와, 옆에 나오면. 아, 이건 무슨 예배 드리고 나와서 되게 성스러운 곳에 온 그런 정원의 느낌? 대박이다. 이 위에 붙어 있는 거는 다 그 버스 다니는 그거고. 와, 산 너무 멋있다. 엄청난 거 보여드릴까요? 뷰. 옆에서 오리가 박자를 맞춰주고 있어. 핫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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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둘. 루체른을 조깅하면 볼 수 있는 뷰. 아, 백조는 이상하게 자네요. 얼굴을 몸에 파묻고 자. 와, 일단 사람이 좀 없고 여기가 포토스팟이에요. 여기가 이 약간 대각선으로 이게 있는 데서 찍으면 사진이 너무 잘 나오는데, 한 지금 세 번째 오는 카펠교. 카펠교 매니아입니다. 카펠교 매니아. 아침 시간이 사람이 제일 없어서 좋고, 사진 찍기는 야경이 좀 예쁜 편이어서 저녁에 와야 되는데 해가 늦게 지니까 10시는 넘어야 돼요. 근데 어제 밤에 오긴 정말 잘한 것 같아. 밤에 맞아. 기다려가지고 우리 그냥 찍지 말까 하다가 갔는데 아주 잘했어. 이거를 이렇게 보고 가면은 그냥 우리 그냥 나무네 이렇게. 카펠교는 그냥 그거니까. 맞아. 여기서 보이는 뷰는 이런 바깥 뷰를 보면서 걸을 수 있어. 너무 멋지다. 그 다음 들른 데가 예수의 교회인데 여기서 그 웅장하는 게 잘 안 보여가지고 이따 건너편 가서 다시 찍어야 돼. 사람 많네. 엄청 웅장하다. 여기 예수의 교회.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요일인지 몰라서. 이게 슈프로 이어교인데 자세히 보면 되게 벌집 같아. 벌집. 근데 부처 볼이야. 와! 와! 볼. 아, 벌집 같다고 얘기했는데 볼이 너무 쫓아가. 슈프로 이어교 입장. 이렇게 써져 있고. 카펠교랑 비슷한데 이런 목재 같은 게. 카펠교는 좀 따닥따닥 붙어 있었는데 이건 큼직큼직하게. 여기서 보이는 뷰는 슈프로 이어교. 무제크 성벽으로 올라가는 중. 8시에 문 여는데 지금 7시 57분이라 오픈런을 하러 가겠습니다. 갑니다. 아, 지금 거의 헬스한 수준으로 언덕으로 올라왔더니 숨이 엄청 차. 아니 근데 지금 8시 아직 안 됐는데 왜 8시 종이 벌써 치지? 그럼 우리 잘 때 났던 종소리는 여기서 난 소리인지 저기서 난 소리인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어. 이거 민달팽인데 진짜 엄청 커. 대박. 아니 이게 얼마나 냐면 진짜 진짜 이만해. 손가락만 해. 대박. 여기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일단 우리는 시계탑을 먼저 보러 갈. 와, 와 대박. 와, 너무 멋진데? 이게 시계탑인 것 같아. 끝까지.
웅장하다. 이렇게 갔다 내려오자. 여기서 그 성벽이 보이고, 이게 무제크 성벽하고 시계탑 저거 맞나? 저 뒤에 건가? 성수동 같은 골목거리. 이른 시간에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문 연 데가 많이 없어. 우체국도 엄청 멋있어. 인터라켄으로 가는 버스표 시간을 바꾸려고 지금 고객센터 같은 데로 왔어. 30프랑 더 내고 그냥 조금 2시간이 아니지 3시간 더 빨리 갈 수 있는 티켓으로 변경했어. 우리가 원래 좀 저렴한 티켓을 샀었어가지고 추가금이 좀 있었어. 버튼을 눌려야 오픈이 되고 비로 타야 짐을 넣을 수 있다고 해서 가는 중. 얘는 사람이 많다. 별 없었는데. 한 50분 정도 서서 오다가 자리 안내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오늘 날씨 좋아가지고 패러글라이딩 당일 예약했는데 오늘 바로 12시 반에 가능하다고 해서 오늘 바로 예약도 했어요. 호수 미쳤다. 인터라켄 도착. 짐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맡겨달라고 했더니 짐 한 개 4시간에 10프랑 달라고 해서 일단 막혔어요. 급해가지고. 그 바로 옆에 쿤마트 있어서 우린 쿤마트에 가려고요. 아, 빵 냄새가 진짜 들어오자마자 미쳐가지고 빵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초콜릿 유명하다고 해서 이거 한번 사보고, 샌드위치. 패러글라이딩 할 거여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빵하고 샌드위치 등등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건 맛있을지. 어제까지 먹은 건 다 맛있었는데. 무난하게 괜찮아. 아니 아까 열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긴 빵을 엄청 먹는 거야.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어. 두 번째 빵. 무난하게 다 맛있어요. 프렌치 크루아상 얘가요. 초콜릿은 사면서 왜 이렇게 두꺼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안에 플라스틱 통이 안에 뭐가 들어. 이게 책에도 나온 맛집 초콜릿이야. 맛있긴 맛있어. 진짜 진하고 이건 헤이즐넛 맛이야. 맛있네 진짜. 아니 이제야 배부르니까 이 뒷산 뷰가 보여. 대박. 우리는 쿤마트에서 산 거 여기 뒤에 약간 이렇게 그늘 있는 숲 있어가지고 여기서 먹고,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은데 화장실을 돈 내고 가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싫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패러글라이딩 또 픽업도 와야 돼가지고 돈도 뽑고 VIP 패스도 사고 하면서 이제 기다리려고. 융프라우 VIP 패스 구매했더니 이렇게 철도 기념 여권 주고 이렇게 VIP 패스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써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린델파트 터미널에서 쓸 수 있는 쿠팡인권을 줬는데 내일 잔뜩 사가야겠어. 이렇게 생긴 걸 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차 타자마자 같이 탈 쌤 이름이 써져 있는 이런 걸 주시는데 난 킴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왠지 한국인 분일 것 같아. 와, 저 대박인데? 와, 이거 진짜 무슨 일이니? 우리가 타고 온 거에 이렇게 이제 이름이 적혀진 것들이 실려져 있어. 오늘 우리 진짜 갑자기 즉흥적으로 패러글라이딩 하러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그레이시라고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빨리 가서 달리고 싶어. 저 저거 봐. 그림 같아. 진짜 그림 같다. 내가 타고 내려온 잔에 착지! 착지한 남편 데리러. 드디어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마시는 커피. 진짜 그냥 지나가다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바로 들어왔어. 하나는 카푸치노고 하나는 아포카토같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접시가 너무 작은데? 일단 먹어볼까? 콩 한쪽 나눠줄게요.
아니 이게 진짜 멋있는데 앞에 있는 게? 앞에 있는 게 성당입니다. 아 앞에 있는 게 성당이고요 뒤에 있는 게 교회인데 그냥 되게 흔해 보이는 정원인데도 너무너무 예쁘다. 여기는 인터라켄 교회랑 성당 뒤에 있는 디뜰 정원. 짐 찾으러 가는 데까지 7분 남았는데 넘으면 또 돈을 내야 돼가지고 근데 지금 딱 걷는 거리도 7분에 딱 맞아가지고 엄청 빠르게 걸어가고 있어. 아 진짜 럭키하게 누가 딱 나가시는 바람에 딱 넣고 요 표는 꼭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10프랑이에요. 너무 목말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사 먹으려고. 컬러는 완전 뽕따색인데 이제 먹어보겠어. 어 소다 맛이 뽕따 맛이 아니네. 약간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요거트 맛도 약간 나고. 아 그러니까 요거트 소다 맛? 우리가 상상하면 뽕따 맛은 아니고 하여튼 좀 뽕따 맛이 아니야. 약간 레몬 맛 같은 것도 나고 맛은 있어. 아이스크림 두 개에 6프랑 지불했는데 하나에 한 4,500원 정도. 뽕따가 4,500원. 요거 봉젤라띠 4,500원. 근데 아까 햇반이랑 그 불닭볶음면 이런 거 봤는데 다 8,000원씩 해가지고 조금만 인터라켄에서 걸어오면 이렇게 아래강 산책길이 있어서 여긴 꼭 와서 걸어보라고 하더라고. 운 좋게 벤치에 앉아서 풍경을 볼 수 있게 돼. 물 색깔이 뭐예요? 개토레이 같은. 아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깨끗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더럽지도 않은? 우리가 스위스에서 처음으로 먹는 식당이 아슬라니스 코너라는 햄버거 집이에요. 다 알렸대요. 메뉴가 둘 다 나왔는데 앞 접시가 있는 문화인지 없는 문화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햄버거가 꽤 커서 두 명이서 하나 먹고 이렇게 사이드 먹는 거 추천한다는 글을 봐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시켰어요. 우와 안에 코노슬러가. 인터라켄 서쪽으로 오면은 약간 이렇게 가게 같은 게 되게 많고 그냥 구경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인터라켄 서역이 있습니다. 동역이랑 확실히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 불쌍한 말들. 이제 그린델발트로 가야 돼요. 가야 돼. 여기가 그거지. 그린델발트. 우아의 연속. 우리가 묵을 숙소인데 내리자마자 진짜 눈앞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중. 숙소를 다 여기랑 가까운 데서 잡았더니 아주 이동이 용이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매일매일 계속 가는 데마다 새로운 뷰에 그런 분위기라 너무 새로워. 와 그냥 꺾자마자 바로야. 어떻게 이렇게 가까울 수가. 여기도 3성급 호텔이고 다 레스토랑이랑 붙어있어. 오늘 26,000보 걸어가지고 탈탈 털렸어. 와 뭐야? 뷰 엄청 좋다더니 공사판 뷰잖아. 테라스에서 보면 산이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뷰가 있고 옆으로 뭐 먹을 땐 여기 나와서 먹어야 되겠다. 저희가 숙소에 전자레인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햇반 다 가져왔고 이거 다 먹고 갈 예정인데 그래가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화장실에다가 물 받아놓고 하는 게 있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려고요. 제일 뜨거운 물로 받았거든요. 이거 닫고 햇반이 뜨면 안 되니까 컵에다가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햇반에 눌러놨어요. 꼭 성공해가지고 밥이랑 라면 같이 꼭 먹고 싶어요. 제 며칠 동안 계속 초콜릿이랑 빵 같은 것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이랑 라면이 너무너무 땡겨. 제발 되라. 진라면이랑 햇반을. 뷰는 마운틴 뷰. 이 햇반은 빨리 껐어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됐을까? 아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많이 익었어. 그래? 한번 먹어봐. 그럴까? 내가 엄청 밥을 좋아하는데 과연? 네 그냥 생 햇반 안 먹어봤지? 응. 이 정도는 훌륭하게 익은 거야. 진짜 많이 익었네. 어때? 이거 진짜 없을 때 이 정도
해볼만 할 것 같고 꿀팁이지. 자 이제 말아서 열심히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26,000보 걸었거든요.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둘이 한 30분 쓰러져 있다가 지금 힘 나가지고 다시 나가고 있어. 일단 지금 쿱을 가는 중인데. 아 잠시만. 찾아야 돼. 어디 어디? 아 저 위에 북벽 아이거 뷰. 그 바로 앞에 쿱이 있어서 거기 가려고. 아까 그 뷰는 너무 일부였어.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그리고 그린델베트 생각보다 가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편의점 갔는데 편의점 8시에 문 닫는데 지금 8시 3분이라서 못 가서 혹시 더 있나 하고 더 가보는 중이에요. 그냥 우리는 밥을 배부르게 먹고 산책 나온 사람들이 됐어요. 편의점 8시 되는데 무슨 문 다 닫았어. 거기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되는 뷰냐고. 이것도 유명한 거라고 했는데 이거 맛있겠다. 그나마 진짜 열려있는 간이 마트 같은 데서 샀는데 이렇게 두 개 10.8프랑이니까 한 15,000원? 요거는 스위스에서 도전하는 세 번째 초콜릿. 아몬드랑 헤이즐넛하고 이런 쿠키 세 가지 종류 있었는데 이걸 사봤어요. 먹어봐야지. 정말 남편이 도움이 안 돼. 잔소리만 겁나 해. 침대에 흘리니까.